네,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FC 이정효 감독입니다.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분이 많고요. 그리고 좀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잘 맞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와서 지금 딱 제일 드는 기분은 약간 좀 포근한 느낌?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광주 선수들이 좀 젊고 좀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수비적인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또 수비도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도 수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공수 관계의 좀 밸런스가 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팀을 만들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활기찬 팀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 키워드는요, 컨셉은 공수 전환입니다. 축구는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볼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볼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세트피스라고 하는데요. 전 여기에서 좀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볼을 뺏겼을 때, 얼마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요즘 현대 축구가 공간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에 따라서 축구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더 빨라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일단은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선수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선수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어떻게 쓸 건지, 선수들 장점이 뭔지, 단점보다는 좀 장점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떤 선수들하고 소통을 좀 미팅을 가져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처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팀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축구는 어떻게 보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인데요. 선수들이 운동장 안에서 얼마만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수비하는 것보다는 공격하는 게 선수들이 더 많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즐거워야 되고 하는 선수도 즐거워야 되고 보는 광주 팬들도 즐거워야 되고 광주 시민들도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다 함께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작년 시즌 광주 시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행복하게, 좀 즐겁게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광주 시민분들이 좀 경기장에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광주 축구가 많이, 아, 이렇게 변했구나. 다시 경기장에 좀 찾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수들하고 똑같이요. 올해 광주 축구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경기장에 꼭 찾아와 주십시오.